자기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던 다육이들, 새로운 다육이들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걔네들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다육들을 제가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 얘네들을 내년 시즌에는 좀 괜찮은 데서 키워줘야지 라는 생각에 이렇게 분갈이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다육은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얘가 오리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페트병에서 한참 전부터, 지금 배수층으로 제가 바크를 쓴 거 보니까 오래전부터 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페트병이 저하고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페트병에 심어져 있는 다육이들을 스케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페트병에다 이렇게 심은 거는 거리대에다가 나갈 때 이게 도움이 돼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제 환경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지금 예전에 제가 밑에다가 바크를 깔았거든요. 저는 배수층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진짜 뭐든지 다 했어요. 바크, 오,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네. 세상에, 여기로 뿌리가 이 바크 사이로까지 이렇게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묵고 묵어갖고 목대가 하엽이 이렇게 생기면서 생존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이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번듯한 집으로 갑니다.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처럼. 드디어 묵둥이가 되었다. 묵둥이가 되었는데 웬걸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쵸,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가 그냥 뿌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 애썼다. 자, 이렇게 굵은 뿌리만 조금 남겨놓고 얼굴이 진짜 쬐끔해졌어요. 이거보다 컸었는데 어디다 분갈이를 해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요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또 요 페트병에, 아이고 답답해갖고, 요 페트병에 있는 거랑 페트병부터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수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흙을 어떤 거 썼나 한번 볼까요? 이 흙을 보면 언제적쯤 분갈이 했겠다라는 게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역시 이 흙에도 콜라이트도 없잖아요. 이거 초반에, 이거 보세요. 밑에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커다란 휴가토를 쓴 거 보니까 얘는 진짜로 옛날에 분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보면은 펄라이트 하나도 없고. 어머, 얘는 또 그거 했었네. 그 산마사를 이렇게 쓴 거 보니까 흙을 재활용해갖고 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산마사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좀 썼거든요. 요거는 뭔가 제 이거 다시 쓸 거예요. 이 휴가토는. 오, 휴가토 너무 좋아. 큰 휴가토는 뭐 채 받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후루룩 터,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띄엄띄엄 본 거죠. 자꾸 세척마사랑 그냥 마사 구별을 못해갖고 몰라갖고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화원에 가갖고 마사를 사서 한번 분갈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줬더니 어머나 세상에, 베란다에 흙탕물이 빨간 시뻘건 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네. 그때 알았어요. 아, 세척마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물 준 거 화분을, 이제 그 화분을 다시 이제 갈아 엎어갖고 다른 데다 분갈이를 하려고 봤더니만 화분 밑에 그 이제 그 세척 안 한 그 마사에서 나온 그 빨간 그 황토색 그 흙들이 바닥에 쫙 가라앉아갖고 돌덩이 같더만요.
그래서 아, 이 얘네들이 또 배수를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불량하게 만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잠깐 시행착오를 해보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랬답니다. 그래서 마사는 반드시 세척마사를 그걸 저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 죽은 뿌리들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너무 길어요. 자, 어우 이쁘다. 그냥 디글디글 해졌네. 그냥 얼굴이 쪼그매졌어요. 쬐끄맣게 키우는데 소질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에 있던 녀석들을 지금 다 꺼내가지고 어디에다 심을 거냐. 이렇게 쬐끄매졌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너무 쬐끄매갖고. 자, 이렇게 한번 하나씩 심어서 키워보겠습니다. 묵을 대로 묵긴 했지만, 아우, 너무 작아가지고. 좀. 다, 둘 다. 키가 더. 아우, 키가 너무 큰가? 어? 이거 좀 그런가? 에이. 여기다가 펄라이트 배수도 대충 좀 섞고 이게 뭐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요 녀석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 제가 봤을 때 얘 이름은 수련일 것 같아요. 수련. 예전에 사왔던 다육들은 제가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그냥 다육이만 이쁘게 키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동네, 특히 동네에서 이제, 왜냐면 다육이 사러 멀리도 안 가잖아요. 동네 화원에서 사면 다육이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러기가 일쑤예요. 왜냐면 그 집에서 관엽식물 팔고 뭐 이게 뭐야 모종 팔고 막 이러니까 다육이는 그냥 구색으로 갖다 놓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다육이 이름이 뭔가요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가 그리고 이제 거의 그냥 비등비등한 이름 아무거나 알려주고 그랬었죠. 이렇게 마감은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아 예쁘다. 야 출세했다 야. 누구랑 얘기하니? 아우 출세네. 우리 집 아저씨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출세하긴 틀렸고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좋은 집에 들어가서 자, 목대가 생길 정도로 키운 그래갖고 얼굴을 3분의 1로 만들어낸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다육이를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막 빡빡 달굴 필요가 없어요. 덩치를 조금 키운 다음에 달구셔도 되는데 제가 보면은 덩치 키우시는 분은 계속 덩치만 키우고요 저처럼 쬐끄맣게 만드는 사람은 계속 쬐끄맣게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달구기를 한다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육이 키우는 분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앵간해서는 저처럼 쬐끄맣게 만드는 사람 계속 쬐끄맣게만 만들고 우리 엄마처럼 키우는 사람도 계속 키우기만 하고 아 도대체 다육이 물이 안 들어요. 하도 다육이 막상 살만 막 피둥피둥 쪄가지고 저 가끔 가다가 댓글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물 너무 자주 주셔서 그렇고요. 화분 너무 크게 쓰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근데 왜 물이 안 들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잘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감토 아주 그냥 저희 엄마한테만 가면 다육이들이 그냥 비둥비둥 그냥 아주
오리온 같은 이 아기. 분갈이를 얘는 마감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요 수련 같은 요 아이. 장으로 갑니다. 이번 시간 제가 페트병에서 키우고 있었던 요 오리온과 수련 분갈이를 해줬고요. 요 녀석들은 제가 이제 키핑장에서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름표도 이제는 좀 이렇게 꽂아서 찾아주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